네, 변호사님? 저는 네. 이번 사건으로 과연 누가 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봤냐? 저는 국민이 제일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우리 저 변호사에 보면 우리 국민들은 재판 결과 나올 때 패소할 때마다 사법부에 거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 사실 조용히 범죄자를 가려냈어야 되는데 만천하에 떠드는 바람에 우리 국민들이 이제 확신합니다. 재판은 모든 게 거래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 피해를 보는 건 국민들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예, 저는 과거의 일 단죄를 해야 됩니다. 잘못이 있다면. 다만 사법부의 구성이 정권과 정치적인 동일 성향으로 구성되는 건 대단히 민주주의에 위기가 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험한 징후는 형사법의 무한 확대 해석 적용입니다. 이건 독일 나치 시대에 이랬어요. 지금 직권남용이 대유행을 하고 있는데 직권남용이 됐던 어떠한 형사범죄가 됐던 이렇게 여론에 따라서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확대 네. 적용을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정권의 마음에 안 들면 감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막아야 알겠습니다.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3대 축 중에 하나가 네.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굉장히 뼈아픈데요.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를 회복시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로 보고요. 네. 비상한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첫 걸음은 이 사법농단의 관련자들에 대한 네. 철저한 그 처벌과 필요한 경우에는 징계를 해서 그거부터 시작해야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열띤 토론에 참여해주신 네 분께 좋네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판 거래냐 아니냐 검찰 수사 결과를 좀더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는 이유는 사실 그것만은 아니겠죠.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믿었던 사법부가 문건상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에게 때로는 좀 비굴하게 또 때로는 겁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은 넘어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이죠. 사법부는 우리 민주주의의 자존심입니다. 100분 토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